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로얄 동물 메디컬 센터. 오늘 수술을 하게 될 반려견인데요. 뼈가 기형으로 자라나 정상적으로 보행이 불가능하다는 반려견. 얘는 걷지를 못하고 보호자 이제 희망이 그냥 오줌 쌀 때 몸에 안 붙게 다리만 들고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이제 보호자의 바람을 가지고 저희도 내원했어요. 그 보니까 걷지 못하고 아예 못 썼습니다. 그래서 시트 촬영한 다음에 보시면 다리가 많이 휘어졌잖아요. 이렇게 다리 휘어진 다리를 반드시 해주기 위해서 시트를 좀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3D 모델을 만들었어요. 이 만든 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수술할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된 애를 자를 거예요 지금. 실제 크기와 동일한 모형뼈에 3D 가이드를 고정하고 고정된 가이드를 기준으로 뼈를 자를 예정인데요. 가이드 핀을 다 제거를 한 상태에서 다시 플레이트로 이렇게 장착하는 겁니다. 슬개골레 탈구가 심하게 진행된 아이들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슬개골 탈구 수술로는 정상적인 보행으로 교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오른쪽 뒷다리의 고관절과 무릎관절, 허벅지와 정강뼈가 틀어져 있는 각도를 각각 계산하면서 수술이 잘 되었을 때의 형태로 정렬시켜줍니다. 왼쪽 뒷다리의 경우도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이미 허벅지와 정강이의 배열이 심하게 틀어져 있으므로 단순히 다리를 펴주더라도 발끝이 바깥쪽을 향하게 되어 정상적으로 체중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못합니다. 배열이 실제로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휘어진 뼈를 일부 절제해서 각도를 맞춰주는 교정 절골술도 함께 실시해야 합니다. 정강뼈의 일부를 적절한 각도와 크기로 절제한 후 회전시켜 고정하게 되면 드디어 다리가 일직선으로 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왼쪽 그림부터 순차적으로 교정하면 기형적으로 변한 다리를 정상적인 배열로 교정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시뮬레이션은 미리 한번 연습을 해보고 수술하게 되니까 수술을 할 때도 좀 빠르게 되고 연습할 때 만들었던 그 모델을 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정확한 수술이 될 수 있습니다. 뼈를 절단해서까지 교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강아지는 굉장히 심한 골기형이 함께 있었던 슬개골 탈구의 그레이드 4의 강아지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간단한 수술을 통해서 그레이드가 높은 경우에 그레이드 3나 2 정도까지 낮춰주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 그 정도까지 수술을 목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 한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방법들을 아무리 써도 걷기 힘들었기 때문에 퇴퇴골의 기형과 경골의 기형을 다 잡아주고 뼈를 반듯하게 만드는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 부위의 절개가 시작되고 신속하고 정확한 골 절제술을 도와줄 3D 가이드까지 준비된 상태. 정밀하게 제작된 3D 가이드의 혼을 따라 핀을 박고 가이드의 표시면을 따라 의료용 톱으로 대퇴골을 절단합니다. TV와도 지금 잘라서 돌릴 거라서. 무릎 아래쪽에 경골을 자르기 위해 3D 가이드를 핀으로 고정하는데요. 곧바로 가이드의 표시면을 따라 뼈를 잘라냅니다. 이번엔 무릎 관절의 펴진 기전을 회복하기 위해 핀으로 뼈를 고정하고 슬개골을 도르래 고랑 내로 재위치시키는 경골 조면 전위술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끊어진 인대를 대체하기 위해 비흡수성 봉합사를 이용하여 경골 앞쪽의 경골 조면 부분과 대퇴골 뒤에 종자골을 걸어주어서 경골이 앞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양쪽 다리 수술을 계획했지만 수술 중 반려견의 상태를 고려하여 한쪽 다리만 수술을 마친 수의료진. 지금 수술하고 나서는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뼈의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힘이 받는 축이 일자로 쫙 펴져 있는 걸 알 수 있고 전체적으로 다리의 안티버전도 잘 형성되어 있고 휴각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재는데 휴각이 보통 정상적으로 이렇게 한 5도 내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이 아주 잘 되어 있고 이제 반대쪽은 다음 주에 할 예정입니다. 2주간의 회복 후에 컨디션을 되찾은 반려견. 드디어 나머지 다리 수술을 하게 될 예정인데요. 같은 수술이라도 언제나 꼼꼼하게 기본을 지키며
성공적인 수술을 위한 일념으로 오늘도 수술실에 들어섭니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더 나은 수술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로얄 동물 메디컬 센터의 수의료진. 시뮬레이션을 통해 오차를 최소화시키고 수술 중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들의 팀워크로 신속하게 대처하는데요. 이거는 방향상 지금 이게 다 나왔거든요. 언제나 기본에 충실하지만 꼼꼼하고 섬세한 수의사들의 손길로 오늘의 수술도 마무리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수술하게 되다 보면 그 절제술에서 이제 어느 정도를 절제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키가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쓰개골이 탈부가 교정이 돼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길이가 한 1.7cm 정도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바로스라고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었는데 이걸 바로스를 교정했고 안테버전 앵글도 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티비아가 좀 안쪽으로 돌아 있고 전체적으로 토션이 있었는데 이 토션도 교정했고 로테이션도 잡아주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수술을 했죠, 오늘은. 수술 후 2주간 로얄 동물 메디컬 센터만의 특화된 재활 치료를 병행했는데요. 수술 전 제대로 설 수 없고 걷기조차 불가능했던 반려견.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어 아직은 어색한 보행이지만 한 발짝씩 내딛는 반려견의 모습에 수의사들은 보람을 느낍니다. 보호자와 수의사가 만들어낸 기적, 로얄 동물 메디컬 센터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얘가 삶의 질이 유지되는 길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완벽하게 오늘같이 수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걷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정도까지 수술할 수도 있거든요. 골기형이 심하지 않을 때, 또 쓰개골 탈거 심하지 않을 때 수술을 조기한다면 좀 더 수술도 쉽게 할 수 있고 강아지도 고생을 좀 덜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좀 걷는 게 이상하거나 아무래도 좀 보호자가 느낄 때도 보행에 문제가 있다면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자, 보호자, 지역병원과 소통하고 응답하며 열린 마음과 가능성을 기반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수의사의 소명을 갖고 다시 한번 환자를 마주하고 꼼꼼히 확인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계가 없는 로얄 동물 메디컬 센터는 365일 24시간 반려동물 보호자와 함께합니다.